닌제와 비트캡슐의 경기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이제 두 팀의 경기가 하늘 내린 닌제 그리고 박민수, 방덕원, 김민섭, 하도연 그리고 비트캡슐은 김상훈, 박관윤, 김준성, 최영원 선수가 있습니다. 멀지 않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도고 홈 경기를 펼친다고 봐야죠. 그리고 박민수. 아! 지금 네. 패스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자, 외곽 김민섭. 안 들어갔습니다. 리바운드성 하도연. 하도연이 해결했습니다. 자, 지금 패스였어요. 방덕원 돌면서 방덕원 엔드원 가져옵니다. 방덕원 선수가 제어. 네. 하도연 불발. 방덕원 선수는 그러네요. 네.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박민수가 패스를 실패를 했는데 아, 지금은 외곽에서 그냥 슛을. 자, 남은 시간 4초예요. 처리해야 됩니다. 2초, 민수. 1초. 오호! 아. 자, 저 쫓기는 상황에서 방덕원 미들슛 들어갑니다. 이제 파울 발생이 많아지거든요. 아, 지금 또 스틸을 해내네요. 김민섭 해결. 안쪽 투입 김민섭 엔드원입니다. 네. 하지만 또 경기는 항상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요. 그렇죠. 김민섭 해결했습니다. 네. 외곽 시도 들어갔습니다. 최영원. 아, 최영원 좋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김상훈. 김상훈 서로 나왔는데요. 아하. 달려가는 박민수 살려냈습니다. 왼쪽 코너 박민수가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.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19연승이죠. 네. 을 이어가게 되는